김종규와 에런 헤인즈의 점프볼. SK가 먼저 공을 잡고 1쿼터를 출발합니다. 김선영 선수 사실 지난 경기 조금 마음고생했습니다. 이연석 골 밑에 과감한 돌파. 다시 한번 뒤쪽 헤인즈에게. 헤인즈를 김종규가 수비합니다. 최부경 다시 헤인즈에게. 차클락 6초 5초 조금은 쫓기는데요. 본인이 직접 던져봅니다. 링을 매면 리바운드 LG가 따냅니다. 김종규의 빠른 역습 빙글 돌아서 올려놓는데요. 리바운드 다시 한번. 네, 김종규 선수가 수비에서도 굉장히 잘 해줬고 지금 방금도 첫 번째 슛은 미스를 했지만 집중력을 가지고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네. 김선영 선수가 게임 전에 두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재미있게 봐달라고 했는데 일단 먼저 스턴치 득점을 올린 것은 김종규입니다. 그렇죠. 헤인드 뒤쪽에 김선영에게. 스크린 타고 움직여보죠. 헤인즈 이번에도 시간에 쫓겨 던집니다. 이번엔 들어갑니다. 네, 김선영 선수, 헤인즈 선수 2대2 플레이를 통해서 헤인즈 선수의 중거리 슛으로서 첫 번째 득점을 SK가 만들어줬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슛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SK나이츠. LG 공격 유병훈이 라인 타고 들어가는데요. 올려놓은 공이 돌아나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김선영 선수 수비 부담을 조금 들어주기 위해서 최승욱 선수와 리베치업을 만들어놨네요. 네. 하지만 최승욱 선수도 신인다운 깡을 보여준다면 그 모습 어떨지 모릅니다. 김선영의 3점 림을 외면했고요. 공격권은 SK에게 주어져 있죠. 네. SK가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팀 리바운드 상황이기 때문에 공격 시간은 14초가 주어지겠죠. 네. 다시 한번 헤인즈에게. 오늘 게임 초반부터 헤인즈를 이용한 공격이 많습니다. 제퍼슨의 반칙. 헤인즈 선수와 제퍼슨 선수가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양팀에서는 최고 득점을 올려줬던 선수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런 공격이 치중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운 게임을 하는 두 팀의 모습도 자주 부근했습니다. 네, 그렇죠. 김선영, 이번엔 이현석을 선택. 7인대 신인 맞대결입니다. 한번 지켜볼까요? 이번에는 SK 나이츠의 이현석의 패배입니다. 라인을 밟았습니다. 네, 최성우 선수가 이현석 선수 첫 번째 공격할 때도 사이드 스텝으로 잘 따라갔었거든요. 지금도 스텝을 잘 밟아 나갔기 때문에 이현석 선수의 실책이 나온 거죠. 일단 1쿼터의 초반의 모습은 최승욱이 조금 나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제퍼슨을 또 김우겸이 수비하는군요. 지역방어를 깨는 석점이 들어갈까요? 림을 맞추지 못했고요. 헤인즈 리바운드. 헤인즈가 안쪽에 최부경에게. 골 밑 블락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안쪽에 또다시 다시 림을 외면 헤인즈 리바운드 결국 해냅니다. 최부경 선수가 두 번의 기회를 놓쳤는데 그걸 갖다 헤인즈 선수가 마무리해주네요. 일단 마무리는 됐지만 김종규 선수의 1쿼터 굉장히 가벼운 모습입니다. 네, 그렇죠. 최부경 선수가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책이 나왔었죠. 슛 미스가 나왔었던 거죠. 네, 김종규 뒤쪽으로 지난 경기에 좋은 모습 보였던 김영환, 유병훈의 스크린 타고 움직입니다. 골 밑에서 짧았고요. 리바운드 제퍼슨 다시 한번 헤인즈가 따냅니다. 김선영 빠르게 넘어갑니다. 직접 여유치 않았고요. 템포를 조절합니다. 최성우 선수 블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김선영이 줄곧 찾다가 이현석에게 석점을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최부경 골 밑에서 헤인즈의 페이드어웨이. 정말 오늘 SK의 초반 어렵게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6대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골 밑에는 정말 전쟁입니다. 지금 오늘 벌써 리바운드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네. 양팀 높이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심한 리바운드 경쟁이 펼쳐지고 있죠. 김우겸과 제퍼슨의 몸싸움 과정에서 이번엔 김우겸의 반칙입니다. 네.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제퍼슨 선수와 매치업을 통해서 제퍼슨 선수의 힘을 빼내기 위한 작전으로 그래 보입니다. 지금은 지금 게임 초반부터 굉장히 또 심한 몸싸움을 했는데 이번에 심판의 콜은 첫 번째 나왔지만 조금 자존심 싸움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LG의 공격 줄곧 찾고 있습니다. 김종규, 김영환에게. 헤인즈 앞에 타고 올라가는데요. 뒤쪽 그대로 터치아웃이 선언됩니다. 김종규 선수의 표정은 조금은 억울합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 상황이 파울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김영원 선수가 네. 돌파하는 척 하다가 잘 내줬는데 그렇죠. 김종규가 공을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페인트존에서는 웬만하면 파울이 잘 안 물리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페인트에게 페인트 안쪽에 김우겸을 선택하는데요. 이번에는 김영원의 반칙이죠. 김우겸 선수가 김영원 선수보다는 힘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까 포스트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김우겸 선수가 제퍼슨을 수비하고 또 공격의 저런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가 체력적으로도 궁금하네요. 하지만 문경원 감독의 계획은 한 10분 정도만 저렇게 해줘도 충분히 김우겸 선수의 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페인트가 득점해냅니다. 페인트가 오늘 SK의 8득점을 혼자 처리합니다. 그렇죠. 글쎄요, 1쿼터의 8점, 헤인즈의 체력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지금 데이비스 선수를 한 5분 정도밖에 기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대체 용병으로 데려오긴 했지만 정말 헤인즈가 물 먹을 시간 정도만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바운드 헤인즈. 헤인즈가 지난 경기 때 느낀 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이제 김우겸. 김선영이 헤인즈에게 넣어주는 과정. 일단 몸을 던졌습니다. 공격권은 SK나이트입니다. 양팀모두 조금은 정돈이 되지 않은 그런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지금 1쿼터 시작한 지 5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 LG는 아직까지 한 골밖에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에서는 또 김시래 선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SK에서는 최원혁 선수가 또 코트 위로 등장하네요. 네. 이현석 선수가 나갔습니다. 네. 또 SK의 또 다른 신인 최원혁입니다. 글쎄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2라운드 3순위로 SK나이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최부경에게 이번에도 길었고요. 리바운드 제퍼슨이 따냅니다. 6점을 뒤지고 있는 LG의 공격. 최승욱 뒤쪽으로 김종규에게. 김종규가 안쪽 제퍼슨을 잘 봤습니다. 두 점을 따라갑니다. LG 같은 경우 우선은 돌파를 한 다음에 골밑에서 슛 기회를 노리는 그런 공격으로서 지금 자꾸 계속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최원혁 과감한 돌파 대단합니다. 김종규를 뛰어넘었습니다. 최원혁 선수가 안양대 시절에 저런 플레이를 잘해줬던 선수이거든요. 그리고 깡이 있네요. 네. 프로에서도 자신이 통할 거라는 자신감도 있고요. 네, 공격보다 또 오히려 더 이제 수비에서 더 돋보이는 선수이거든요. 네, LG 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김시래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왔고요. 제퍼슨을 수비하던 최원혁의 반칙입니다. 사실 신인이라면 저런 모습도 좀 필요하겠죠. 네.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퍼슨 선수에게 볼에 공이 포스트에 들어갔을 때 최원영 선수가 더블팀을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 더블팀 들어간 과정에서 이제 파울이 나왔죠. SK 나이츠는 코트 위로 김민수를 불렀습니다. LG 공격 김영환 안쪽으로 골 밑에서 뒤쪽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헨지 선수는 굉장히 아쉬워하는데요. 아마 본인이 오늘 잘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네. 슛감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좀 과욕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 글쎄요, 헨지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아쉬운 그런 파울이네요. 네. 사실 헤인즈가 올해 심판 판정에 항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지금 피바룰로 바뀌면서 몸싸움에 대해서 반대해지다 보니까 헤인즈 선수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조금 받고 있는 게 있죠. 네.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예전에 불리던 파울들이 지금 불리지 않는 상황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이제 적응해 나가는 상황인 거죠. 네. 조금씩 적응해가는 헤인즈를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에 짧았고요. 리바운드 김민수가 따냈습니다. 1쿼터 SK가 6점을 앞서갑니다. 김선영 뒤쪽에서 한번 들어가보죠. 잘 내줬고요. 김민수. 하지만 공이 미끄러졌습니다. LG의 반격. 김시래가 약간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양쪽 무릎 아래를 다 차고 지금 경기에 출전하고 있죠. 네. 제퍼슨 김유겸을 상대로 다시 한번 LG의 공격. 김시래가 지금 이전 경기에서 결정했던 건 허리 부상 때문에 결정을 했었거든요. 네. 글쎄요, 일단은 김우겸 선수가 공을 쳐냈습니다. 글쎄요, 아직 게임 감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몇 분이나 게임에 뛰어줄 수 있을지도 참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풀리다 보니까 김치리 선수를 넣었는데
골밑에 유병훈이 혼자 가위 써봤지만 쉽지 않습니다. 최원혁 돌파. 이번엔 돌아나옵니다. 에런 헤인즈가 마무리합니다. 헤인즈 오늘 10번째 득점. 방금 그 전에 최원혁의 돌파만큼은 정말 박수받아 정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그렇죠.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그 LG 김정규 선수도 그 슛이 들어가는 줄 알고 놓쳤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 이제 유병훈 선수가 실책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또 잘 따라와준 에런 헤인즈가 네. 최원혁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벌써 땀이 흥건하게 젖은 걸 보니까 아마 프로에서의 그런 긴장감과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저 선수는 뭐 30분, 40분 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코트 나왔을 때 최대한 많이 뛰려고 하는 것이죠. 네. 네 김우겸의 반칙으로 네. 제퍼슨이 자유투 2구를 얻었고요. SK 나이츠는 브라이언 데이비스가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네. 제퍼슨의 자유투 1구. 홈팬들이 야유를 보내봤지만 림을 갈랐습니다. LG의 1쿼터 득점이 조금은 저조합니다. 벤지 선수가 지금 벤치로 나간 건 뭐 렌즈라든지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나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네. 벤치에는 앉아있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아예 네. 코트 밖으로 떠나서 뭔가 네, 락커룸으로 들어가는 걸 봤었는데 그렇죠.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데이비스가 조금은 이른 시간에 일단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김선영과 김실의 싸움 기다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최부경 안쪽에 데이비스를 부릅니다. 데이비스 제퍼슨을 상대로 짧았죠. 리바운드. 데이비스가 본인의 마지막 경기라는 걸 아마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문경 감독은 데이비스가 첫 번째 데뷔전 했을 때 데뷔전 하장만 보고는 만족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제퍼슨의 두 점짜리 점퍼가 들어갔습니다. 김선영 김시래가 도와달라고 손짓해봤는데요. 골 밑에서 최부경에게 최부경의 2점 깔끔합니다. 네, 김정규 선수가 도움 수비를 깊이 들어갔다 보니까 최부경 선수가 완벽한 중거리슛 기회를 맞았고 최부경 선수가 또 완벽하게 또 슛을 성공해줬습니다. 정말 최부경은 보면 볼수록 성실한 선수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그렇죠. 지금 SK가 지난 시즌에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최부경 선수의 공헌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김영환 주춤주춤 뱅크샷 리바운드 데이비스가 따냅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네. 박상호 정말 SK의 그런 스쿼드는 참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LG도 그렇고 지금 SK도 그렇고 벤치 멤버들도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죠. 네. 박성호가 뒤로 내줬고요. 최준영 올라가는 과정에서 공 뺏겼습니다. 김실의 제퍼슨에게 제퍼슨 어렵지 않습니다. 최부경 올려놓는데요. 리바운드 LG가 따냅니다. 이런 공격은 SK 문경훈 감독이 조금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플레이입니다. SK 같은 경우에 분위기를 굉장히 잘 잡았었거든요. 네. 하지만 실책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넣어줘야 되는 슛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또 4점 차이로 추격을 허용했죠. 네. 어느새 LG가 이제 2점 차로 쫓아왔습니다. 그렇죠. 문경은 감독은 작전 타임을 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헨리 선수가 나간 것도 조금 타격이 있어 보이지만 특히 실책이 많았었거든요. 그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흐름을 뛰어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LG에게 흐름을 내주게 됐고 그걸 먼저 또 작전 타임 부른 상황까지도 만들어진 겁니다. 네. 제퍼슨의 깔끔한 점퍼였고요. 네. 이 슛으로 인해 문경은 감독은 오늘 경기 첫 번째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글쎄요. 게임 초반에 SK가 많이 달아난다 싶었는데 네. 아, 그 잘 안 풀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자막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나라는 자막인데요. 네. 김선영 선수와 이제 LG 김영환 선수의 이제 기록을 비교하는 것인데 김선영 선수는 팀의 이긴 3경기에서는 17.3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 3경기에서는 4.0점, 편차가 13.3점이나 납니다. 정말 김선영이 잘한 경기는 SK가 이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진 3경기 모두 다 김선영 선수가 한 자리 선수 덕투밖에 하지 못했고요. 네. LG 김영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정 경기에서는 17.3점을 올려주고 있는 반면에 홈에서는 8.3점, 또 원정에서가 어디에 더 강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창원 팬들은 조금은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LG가
또 이제 다른 선수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LG 팬들 입장에서는 홈에서 좀 더 잘해주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강팀으로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홈에서의 확실한 승리거든요. 네, 그렇죠. 글쎄요, LG의 김영환 선수 과연 오늘 원정입니다. 어쨌든 네. 잠실학생 체육관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날아다닐 수 있을지 기대가 네. 됩니다. 저 김영환 선수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 2012-2013 시즌에 김영환 선수는 3점슛 2점 연계로 해서 3점슛 1위를 기록했던 선수이거든요. 네.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몸 상태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정말 게임 전에 웃으면서 몸을 풀었거든요. 네. 과연 게임 후에도 웃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코트 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문태종 선수가 빠져있는 그 공백을 메워줘야 될 선수가 분명한 이제 김영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책임감을 가지고서 또 활약을 해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LG가 전방부터 압박해보고요. 네, 김패스로 SK가 풀었습니다. 네, 양우선 선수가 들어왔네요. SK는 주희정 선수가 또 코트 위로 들어왔죠. 네, 또 이준 선수도 LG에서는 이준 선수도 들어와 있고요. 네, 작전 타임 동안 많은 선수들이 교체됐습니다. 박상호 골 밑에서 데이비스에게 김종규에게 막힙니다. 멀리 던져준 공 어렵게 살려냈고요. 샷클락 4초 3초 쏴야죠. 이현석의 석점 들어갑니다. 이 석점은 석점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특히 LG의 경기 혈연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불렀고 그 작전 타임 이후에 깨끗한 3점슛을 성공했기 때문에 다시 경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3점슛이죠. 네, 김시래가 안쪽으로 메시 SK 한번 볼까요? 지역방을 쓰고 있는데 지역방을 통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주희정 박상호에게 줍니다. 김민수 스크린 받아서 움직이는데요. 좀처럼 사인이 많지 않습니다. 직접 건져봅니다. 길었고요. 리바운드 LG가 따냅니다. 앞쪽에 김종규 큐어타임!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3점슛 실패했을 때는 저렇게 속공을 내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또 김종규는 또 팬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놓칠 리가 없죠. 그렇죠. 주희정 김민수가 석점으로 은수 리바운드 매싱. LG 빠르게 가죠.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이지훈 골 밑에서 김종규에게 이번엔 덩크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울렸습니다. 정말 김종규의 두 번의 연속 쇼 타임이 나올 뻔했는데요. 네, 이지훈 선수가 치고 들어간 다음에 수비를 모아놓고 김종규 선수한테 잘 내줬고 김종규 선수가 또 이제 파울로서 마무리를 했죠. 네, 이 장면인데요. 정말 네. 김종규는 놔둬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김종규 선수가 또 박상호 선수를 매치 받아 보니까 앞선에 또 있었고 그래서 소풍을 빨리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김종규 선수의 남은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유투를 던지고 1쿼터를 끝내겠습니다. 네, 참 이 자유투 두 방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남은 시간은 이제 0.3초가 주어졌습니다. 네. 잠실학생 체육관이 조금은 시끄러워졌고요. 그 시끄러움에 방해받은 김종규가 첫 번째 자유투를 놓칩니다. 김종규 선수가 국가대표 갔다 온 다음에 자유투 슛폼을 좀 바꿨는데 그 바꿨다는 게 이제 루틴을 바꾼 거거든요. 대학 시즌에는 드리블을 한 7번 정도 쳤고 신인 데뷔전에 했을 때는 드리블을 한 8번에서 10번 가까이 쳤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드리블 이제 자유투를 던질 때 먼저 팔을 올리기로